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 시간에 인물 신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어느 분을 또 그냥 해갖고 봅시다. 네, 정보 제공해 드릴게요. 번야다 구여보십시다 천지공고는 이룰 동남 사바세기 남산부저 대동조 동남대한민국 있습니다. 오늘은 정지를 다리고 천입니다. 천지없는 성사 이 양반 기운을 보며 아 올해 운은 갖다 하반기 운이 튼 사람이야, 이 양반이. 여지껏 이제 이 고비는 세 번, 네 번의 고비 있는데, 그래도 인물은 뭐여 나다 할 정도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사주거든. 그런 사주인데, 이렇게 이 초년에 중년에 운은 좀 힘들었어. 많이 힘들고 그 고비를 갖다 잘 넘어갔고, 어떻게 보면 복귀라고 그럴까?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, 올해, 누구를, 등을 타고 올라가는 형국이다. 이거를 따진다고 보면은, 기관이나 어디에서,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올려 세우는 여기거든. 그래서 귀인의 운이 들어왔어, 귀인의 운. 양반이 올해. 귀인의 운은 들어왔는데, 지나간 일은 이 힘든 고비는 다 넘어가서 이제 새로 갔다 새 출발이고 새 단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. 이 양반이 사주를 보며 그런데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귀인들이 많아. 많은데 본인이 중심을 잘 잡고 잘 해결을 해나가야만 이 사람이 더 꿋꿋하게 탄탄대로로 갈 수 있다. 이거는 마음은 흔들리지는 않아. 이 사람이 내가 마음먹어서는 그대로 밀고 나가는 성향인데 중간에서 말하자면 하차하고 힘들고 막 이러게끔 남들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었지. 주변 때문에 내가 나다고 총대를 메고 나선다고 해도 주변에서 총대를 메는 사람을 이렇게 좀 뒷바지를 하고 같이 갔다 해야지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혼자 발버둥 치다가 내려앉고 이런 격이 있거든. 응?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초년의 운이요, 중년의 운이요. 이 고비는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중년의 운이거든. 올해 쉬운 살이 갖다 냈으니 내년에 쉬운한 살. 걱정할 거는 없어. 없는데 좀 인간 두 사람을 조심해라. 인간 두 사람을 조심해라.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인연들은 갖다 많이 있는데 두 사람 이 사람을 말하자면은 깔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좀 인간의 고난이 좀 있거든. 쉽게 얘기해서 구설이 좀 따라 구설이 어디 갔다 무슨 기관에 크게 갔다 이렇게 서서 이 사람이 남을 지배를 하면서 앞장을 서서 하는 이런 사주란 말이야. 솔직한 얘기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라고 그럴까? 정치권에서 이 사람이 성공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의하고 넘어갈 거 넘어가야지 돼갔지? 돌다리도 두둥겨 가라 그랬듯이 두 번 다시 세네 번의 실패는 거듭할 수가 없잖아. 요번이 갖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내 귀인이 들어오는 그런 해년이고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해년이다. 그러나 잘못하면은 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떨어질 수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 주변을 갖다 정리를 잘 하면서 관리를 잘 하고 넘어가야지 돼. 사람이. 근데 제일 이제 지금은 누구 말 맞다나 판을 깔아놔서 그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내 나름대로 자부심 있고 뭔가를 세우고 하려고 하는 그런 본인의 계획이 있단 말이야. 이 계획은 성공을 해. 성공은 안 돼. 누구 말 맞다나 방해꾼이 있는 것이고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담력을 더 길러라 그래. 담력도 갖다 센 사람이지만 그래도 더 길러야지 돼. 어디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휘어질 수 없게끔
어떤 소나비가 와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고 비바람이 헤쳐도 나갈 수 있는 내 자부심과 내가 중심을 갖다 잘 잡고 넘어가면은 큰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. 큰일. 사주에는 큰일. 4월 9일 생 좋아. 나쁘지는 않아. 모든 환경이나 뭐나 주변이거나 좋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이 사람이 여지껏 열심히 살아온 건 사실이거든.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 꿈을 아직은 이루지를 못했어. 그래서 지금 그 꿈으로 해서 달리는 격이거든. 만인에 갖다 우상이 되어야지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. 요 꿈은 뭐 이렇게 어떤 기간에 있어 갖고 올라간다면 더 올라가려고 하겠지. 그러면 지금 그 지금 중간 단계야. 이 사람이 더 크게 갔다 올라가시고 뭐 정치권으로 간다면 장관으로 갔다 올라와서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야. 그래서 올해가 이제 최고 이제 힘든 해지만은 올해 어느 누가 갔다 나를 귀인의 운에 그래도 이 귀문이 열려서 귀인의 문이 열려서 올서부터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해년이다 봄에 대해서 대운이 들어온 거지. 대운이 들어왔는데 과연 이 운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. 아까 얘기했듯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이고 좀 뭐 안 좋게 부딪히는 영향도 있지만 그런 거 무마시해. 그냥 무마시하고 본인이 딱 맞고 이렇게 계획을 해야지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대로 갖다 밀고 나갔으면 좋겠고, 단 조심할 건 이제 10월달, 11월달에, 뭐라 그럴까,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갖다 있는 그 저기가 이제 보이고, 이렇게 이 탁자에 앉고 있는 게 지금 잠깐 화경으로 보이는데, 그때 말 실수 없이 지금 잘하고 넘어가면, 이 양반은 그래도 성공의 문은 크게 있는 사람이야.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. 여지껏 많이 힘들었어. 남보기는 좋아 보여도 힘이 들고 내가 내다고 왔다 이 길을 내 울타리를 만들어 오기까지는 여기까지 오는 건 이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힘든 이 고비를 만들어 놨거든. 그래서 만인간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격이 고다.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한 번은 성공을 해도 크게 성공을 한단 말이야. 이런 성격이. 그래서 올해는 기운이 뭐 이 중반기서부터 들어왔다는 거야. 들어왔다고 하면은 6월달 말하자면 6월달서부터 내 운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올해 지금 7월달이잖아. 7월달이요 8월달이요 계속 승승장구할 수가 있다. 근데 이제 건강은 좀 조심을 해야지 되겠고 이제 폐 쪽으로 양반 좀 건강을 좀 조심해야지 되겠고 지금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도 성격이 이렇게 그냥 확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갖다 고집이 세. 이 사람이 그런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.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주상 성공을 한다는 거야. 성공을 해. 근데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아프다. 왜? 내가 좋은 저기를 갖다 만나서 올해 내가 어떠한 책임이라든지 내 자리를 갖다 잡긴 잡았지만은 골머리가 아파. 이 사람이. 근데 이게 그래도 한 4, 5개월 돼야 모든 게 이제 자리를 잡혀. 자리가 잡힌다는 것은 이제 안정권이 된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그런 거 이제 수소문 해갖고 뒤처리하고 뭐를 하고 뭐 새로 시작을 하고 이래갖고 서류 문제고 모든 문제고 인간 대화든 여러모로 좀 많이 힘든데 요것만 잘 굴복해서 넘어가고 아까 얘기했지만 10월달 11월달에 무슨 뭐 회가 있든 뭐가 있든 어떤 결정적인 문제 이제 결정을 해야지 될 적에 요때 좀 잘 심중히 생각해라 그러거든.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요거만 넘어가면은 그래도 갖다 이 양반은 갖다 문이 열리는 곳이고 만인이 갖다 울어보고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는 사주다 그러거든. 이 사람이. 그리고 여태껏 인생 살면서 나쁘게 살지는 않았어. 또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욕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라에 말하자면은 이름이 날리는 사주다 이랬단 말이야. 관록이 있는 거지. 관록. 관록이 있어. 내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야지 되고.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빛이 갔다 왜 이렇게 막 나. 여지껏 힘들었는데 최종 꿈이 빛이 나고. 대통령
대통령 이런 거일 수도 있나요? 이 사람이 그런 것도 바라볼 수가 있지. 한 56, 7 그때 가서.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꿈을 갖다 누구나 다 정치하는 사람들 치고 대통령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. 근데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얘기야, 이 사람은.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도 머리 좋고 그러지만 충분히 나중에 갖다 그런 꿈도 꿀 수 있는 사주다. 두 명의 사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일까요, 그 사람?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정치인이지. 정치인이지. 뭐 아군이 될 수가 있고 적군이 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 너무 또 자리를 갑자기 이제 치우쳐가서 올라가고 인정을 받고 이러면은 또 그런 게 있잖아 또 걔 중에는. 근데 그거는 무마시하고 잘 본인이 더 잘 알 거야. 상대성에 이분이 아 누구는 조심해갖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는 것은 알 거야.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그것만 잘 추진해서 넘어가면은 걱정 없어요. 그리고 올해 작년에까지도 많이 힘들고 올 초반기까지도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 꿈을 이루어지는 사주이기 때문에 올해 보편적으로 이분이 내가 바라는 대로 밀고 나가고 성공할 수 있는 사주거든. 이제 문이 열렸다. 아까 얘기했잖아. 귀인의 문이 열렸다 그랬잖아. 귀인의 문이 열리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? 정치를 자기들이 잘해야지 되겠지. 그치? 난 정치를 안 해봐서 정치인은 아니지만, 그래. 이 사람 운세로 본다면 올해 갖다 운이 좀 열리는 운이거든. 그래서 이 운을 계속 갖다 상승하고 넘어갔으면은 좋지 않을까. 나중에 지금은 그냥 저기 하는 말이지만은 꿈은 누구나 다 꿀 수 있는 것이고, 내가 바람은 있는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정치인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나중에 그래도 갖다 대통령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, 다다음 이제 해에 그래도 한번 꿈은 꿔볼 수 있지 않겠나. 한 번쯤은. 근데 올해 이 사람 기운이 참 좋다. 어느 분이야? 이 양반이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갑자기 좋아져. 현 법무부 장관 한동훈님의 생년월일입니다. 법무부 장관이야 이 사람이? 네. 그 자리가 이제 전에 이제 조국 장관이 있었었죠. 조국 장관 거기를 갔다 이 사람이 자리를 앉은 거야? 잘했네. 그렇구나. 운기가 이 사람도 근데 많이 힘들었어.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귀인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치가 바뀌면서 또 이제 이 사람의 운이 들어왔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 운을 잘 잡아서 어쨌든 간에 어느 누구나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해야지 욕을 안 먹는 거고.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음이 성격이 고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밀어붙이기를 좀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. 그래서 괜찮아. 그것도 잘 자리는 잘 적게 됐네. 아유 축하드립니다. 그 자리 열심히 보존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화이팅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유 그분이구나.